다음날 아침 이랑이 때문에 늦잠을 잔 엄마가 서둘러 식사 준비를 합니다. 간밤 엄마 아빠를 괴롭히던 악동은 뭐라고 있을까요? 아직 꿈나라를 여행 중이네요. 그 시간 아빠 성룡 씨는 낚시갈 채비를 마치고 바다에 나왔습니다. 직접 잡은 생선을 그날그날 식당에서 파는 성룡 씨는 소문난 강태공. 하지만 아직 수온이 낮은 때라 본격적인 낚시는 무리입니다. 미약하나마 손맛을 보고 싶어 서둘러 달려온 길. 16년 전 방랑새우를 마치고 고향 금일도에 돌아와 제일 먼저 한 일도 새우를 낚는 낚시였습니다. 이랑이 태어나고부터 아무래도 좀 많이 안 갔지. 또 낚시를 가면 이랑이가 계속 따라가려고 하니까 몰래 어떻게 살짝 잡는 사이에 빠져나고 그런디 여기다가 노래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성룡 씨. 유통업, 당구장 이것저것 버려봤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누뚱이까지 태어나자 가족의 꿈을 낳기 위해 아빠는 다시 바다로 나왔습니다. 기대했던 월척은 아니지만 강태공의 체면은 지켜주네요. 고기가 막 걸려나오는 찰나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우리 이랑이 지금 불나네 불나. 어이. 어. 뭐냐. 지금 갈라고. 갈라고 준비하고 있어. 끊어. 아 이제 우리 집전을 해서 안 받으니까 엄마 핸드폰으로 딱 한 것 봐. 저것이 이거 가지고 형이. 이랑이의 호출에 황홀한 외출도 그렇게 끝이 나네요. 이랑아. 야. 이랑아 빨리 안 가 빨리 고기 좀 봐라. 고기가 고기. 고기가 고기. 고기 이랑아 고기. 아, 아빠 때문에 저를 끌어버렸어. 저를 놔두고 아빠 혼자 낚시를 갔던 게 그리 아이고. 야속했나 봅니다. 나와 미안, 아빠가 미안하다 얘. 꼼짝도 안 들었나 어쩐데? 고속기지 같은 나오도 안 해. 마음은 반가운디. 그 표현을 저렇게 하는 거야. 숨어서 안 나와버려. 좋은 표현이야. 예? 뿔이 난 이랑이 때문에 마음 쓰이기는 아빠도 마찬가지. 하지만 가만 놔두면 스스로 화가 풀릴 것을 알기에 일부러 모른 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단히 뿔이 났는지 평소보다 냉전이 오래 갈 듯 싶네요. 피나잖아. 이제 같이 갈 거야 낚시하러. 이제 낚시하러 갈 거야, 이랑이. 안 묵어, 미안하고 가. 그래, 이제 낚시하러 갈 거야. 아, 지금은 왜 또 온다. 어려서부터 유달리 아빠를 따르며 어딜 가나 꼭 붙어 다니는 이랑이. 잠시라도 아빠 품에서 떨어지면 이 난리입니다. 자, 어디가 하나 먹어보자. 금방 잡은 거. 확실히 쫀득쫀득하다. 싱싱할까? 그 좋아하던 회도 마다하고 단식 투쟁에 나선 이랑이. 어떻게 해야 그 서러운 마음이 풀릴까요? 이랑이 기분처럼 맑았다 흐렸다 변덕스러운 봄날씨. 뿔이 난 이랑이를 달래기 위해 온 가족이 갯벌에 나왔습니다. 아, 거기 있어봐. 안 해. 못 들어온다, 이랑이. 어? 못 들어와. 아빠, 이리 와봐. 아빠, 바쁘다. 아빠, 이리 와봐. 뭐 봤어? 어? 대체 봤네. 우와. 큰 거 봤다. 어디야? 큰 거 봤다, 이랑이가. 엄마, 나도 봤어. 어? 그게 이랑이. 찔김이.
자, 일어나세요. 갯벌 탐사에 맛을 들인 걸까요? 전 같았으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말썽부리기 바빴을 이랑이가 오늘은 아빠 목까지 거뜬히 헤맵니다. 아빠! 버리! 아빠 때리지 마요! 어떻게 있어야 뭔 일을 한 일을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러니까 작년에 한 번씩 나오려면 모르게 숨어서 도망치다시피 한데 이제 금년에는 낚시도 다 같이 데리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 하나 둘. 그 사이 하나, 부지런한 엄마는 찬거리를 준비하느라 손이 바쁩니다. 이거 뭐야, 이라야? 아이고. 이거? 응. 몰라. 쑥. 쑥? 쑥. 된장국 끓이면 몰라고 이렇게. 갯벌 나들이가 효력이 있었던 걸까요? 얼었던 이랑이의 마음이 사르르 녹습니다.